오늘따라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역시나 퀄리티는 화면이 바뀌는 거 혹시 니플러가 그린데날드입니다. 마법 지팡이 끝에 불이 짜잔! 자, 오늘 어떤 피규어를 해볼 것인가? 여러분들 해리포터 너무나 좋아하시죠? 저 역시 너무나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해리포터와 관련은 돼 있지만 해리포터 피규어는 아닌 듯하게 또 해리포터 관련된 피규어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녀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리포터의 프리퀄 시리즈죠. 신비한 동물사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뉴트 스캐맨더와 악당이죠. 갤럿 그린덴 와일드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쯤에 1편이 개봉을 해서 466만 명이 들었고 2편 역시 2년 후인 2018년 11월에 개봉을 해서 241만 명 정도가 들었습니다. 대박 영화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볼 사람들은 많이 봤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봤던 그 책이 있어요. 신비한 동물사전.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이 뉴트 스캐맨더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영화에 나왔던 그 흔적들을 찾는 재미가 꽤나 쏠쏠합니다. 볼드모트의 애완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내기니의 출생 배경이라든지 맥고나걸 교수나 덤블도어의 젊은 시절도 볼 수 있는 깨알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처음에 3부작이라고 했지만 5편으로 늘려서 제작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뉴트 스캐맨더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스틱 비스트 2편이 그린데드월드의 완전 범죄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니플러 이 녀석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익스클루시브인데요. 니플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반판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하네요. 가격대는 보통 핫토이의 가격대인 20만원 중반대 26만 몇천원이었던 것 같아요. 에디 레드메인의 얼굴 얼만큼 피규어로 표현을 해줬는지 궁금해집니다. 캐스트와 크루는 독수리 문양, 새 문양에 열었을 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12인치를 오랜만에 열어서 그런가? 역시나 퀄리티는 너무나 좋고요. 사실 살짝 놀란 건 저는 1편에 그런 약간 파란색 바탕의 외투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회색이 나와서 살짝 당황했는데 2편에는 또 이런 옷을 입고 있죠.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나비넥타이를 메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레나루 앞으로 이렇게 좀 쏠려있는 부분들 굉장히 비슷하고 앞머리에 숱이 굉장히 많이 몰린 듯한 이런 느낌들 너무나 사실적이고 에디 레드메인이 앞니가 살짝 돌출형이잖아요. 입을 다물고는 있지만 살짝 튀어나온 입 느낌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잘생겨 보이긴 해요. 관절은 외투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팔 벌리기는 가능한 수준이고 이 정도로 팔꿈치도 잘 구부려집니다. 허리 자체는 굉장히 좋죠. 인사성이 밝은 아이 뒤로도 많이 젖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 90도 정도가 구부려지는 거 보면 이제는 핫토이 바디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 예전에 비해서 다리도 90도가 올라가고 무릎은 당연히 종아리와 허벅지 뒤가 닿을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구부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벌리는 것도 옷까지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길어지고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 친구가 패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내가 한 20대 때인가 깃을 세우는 코트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는데 이 녀석도 코트를 좀 깃을 세우고 다닙니다. 아, 그냥 내 피규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 녀석은 깃을 항상 세우고 다녔습니다. 안쪽을 보시면은 시계를 넣을 수 있는 줄 같은 게 있어서 당겨봤는데 안 열립니다. 이렇게 코트를 벗길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벗기면 안에 정장 상의가 있고 벗으면 또 베스트가 있고 베스트 안에 와이셔츠까지 입고 있습니다. 원래 1편에는 이런 색깔의 외투를 입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뒤에도 잠글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서 실제로도 벨트가 닿진 않네요. 닿는 줄 알았는데 폼인 걸로 살짝 올라가 있는 이 구두도 너무나 멋있고 반짝반짝 광을 뭐 아마 물광 낸 것 같아요. 옷은 총 4벌을 입고 있고요. 바지는 당연히 한 벌만 입었겠죠. 빤스도 입었을라나? 베이스는 이렇게 사각 베이스에 어디를 뜻할까요? 이 편을 살짝 유추를 해보자면 미합 중국 마법부 쪽일까요? 아니면은 뉴욕의 바닥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영화를 굉장히 딥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돌바닥은 어디 바닥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살짝 얹어주고요. 뉴트 스캐맨더의 시그니처 가방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방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하고 눌린 듯한 이런 자국들 너무나 예술이고 실제 가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멋스러운 느낌의 가방이고요.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딱 닫으면 되나? 부러질 것 같아. 이렇게 딱 닫히고 열릴 때는 살짝 여기를 좀 젖혀줘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마법사 영화답게 이 안쪽을 보시면 화면이 바뀌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 소지품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깊이 보이는 이게 이제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 엄청나게 큰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약간 루이비통인 것 같은데 루이비통은 아니네요. 이렇게 딱 젖혀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느낌을 또 표현이 되어 있네요. 표현이 안 됐네요. 1편에서 보시면 미국에 입국할 때 동물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딱 원래 젖히면 머글이 보는 용, 노마지가 보는 용과 마법사가 보는 용이 이제 바뀌잖아요. 딱 눌러서 살짝 이제 바꿔주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본인이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들어가죠. 손 파츠는 살짝만 구부리고 있는 손 한 쌍 외에도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펼친 손 한 개,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 한 개 해서 손은 총 6개, 3쌍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일반판에도 모두 들어있는 동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켓몬의 지우에게 피카츄가 있다면 뉴트 스캐맨더에게는 보우트러클이죠. 자물쇠를 굉장히 잘 따는 절도범입니다. 그래서 호주머니 이런 데 들어가 있거나 그러다가 이런 데 그냥 얹어지면 와,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아요. 마법 지팡이 만드는 그런 나무에만 사는 녀석입니다. 동물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얘 식물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보우트러클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오리너구리처럼 생긴 녀석들이 네 마리가 있는데 요 녀석들이 니플러의 새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막 겹쳐놓고 하면서 굉장히 귀여운 녀석들인데 니플러가 1편에는 혼자였다가 2편에 어느새 새끼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말썽꾸러기 1편에서 너무나 말썽을 부렸던 니플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금붙이를 좋아하잖아요. 반짝이는 건 다 이 주머니에 넣는 그 습성을 가진 니플러인데 들고 있는 건 그렇게 반짝이진 않습니다. 10원짜리 느낌, 황동 느낌 드리고 있고요. 총 5마리, 보우트러클, 피켓까지 하면 6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왠지 마법사 쪽이니까 배경지도 좀 있을 것 같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오! 아, 여기에 보시면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설명서 쪽에. 이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스티커로 아, 이 디테일합니다. 여기 티나 골드스틴, 어떻게 보면 뉴트 스캐맨더와 썸을 타던 티나 골드스틴이 신문에 났던 거 오린 걸 가방에 붙이는데 그것까지 표현을 하라고 설명서에 스티커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동물 이런 해부도감 느낌일까요? 깨알같이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 사진 봤을 때는 뉴트 스캐맨더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표현을 해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열리진 않네요. 자석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거 탁 열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 영화상의 보정도 또 좀 되는데 그거를 원래 만들려고 했다가 안 되지 않았을까? 제가 동물들한테 정신 팔려서 이 녀석들을 안 보여드렸습니다. 마법 지팡이를 가진 손 외에 따로 지팡이를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판타스틱 비스트 이렇게 책을 하나 넣어줬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죠? 뉴트 스캐맨더의 판타스틱 비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뒤에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와 안에 동물도감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니플러도 있고 이거 좀 떨어집니다. 아, 견고하게는 안 붙어있어서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재밌는 건 동물들이 엄청 많은 종류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돌려맞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요거잖아요. 다시 니플러 또 나오고 요 녀석들 네 마리 가지고 돌려막기 한 책입니다. 니콜라스 플라멜의 가옥으로 가는 카드예요. 그린덴 와일드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크레덴스를 보호해달라고 덤블도어가 뉴트 스캐맨더한테 줬던 카드죠. 요리지도 들어가 있네요. 포징 달인답게 손으로 가방을 좀 들고 있는 그런 느낌도 한번 표현을 해보고 마법 지팡이까지 또 한번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여름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설명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여기 살짝 포켓이 있어요. 이 포켓에다가 얘를 이렇게 그냥 꽂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멍이 안 뚫렸니? 바로 구멍이 안 뚫린 것 같은데? 아, 구멍이 안 뚫렸습니다. 오, 살짝 당황스럽네요. 잘 안 서네요. 아, 서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받침대가 있습니다. 받침대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감싸주면 혼자 있을 때는 바닥에 서 있으라고. 와, 아주 귀엽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막 니플러 이런 애들 다 올리고 1편, 2편에서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특히 2편에 개인적으로는 조우우 사자랑 용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꼬리 이렇게 돼 있는 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에런펀트, 코뿔소와 하마 약간 섞인 듯한 느낌 집어넣느라고 애먹었던 그런 녀석들도 저작권이 허락을 한다면 그런 미스트제트 같은 그런 데서 또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지팡이까지 탁 했어. 여러분 일부러 살짝 삐딱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전시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뉴트 스캐맨더에 이어서 2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린덴왈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조니 뎁입니다. 잠깐 나오잖아요. 1편 마지막에. 그래서 아니 조니 뎁인데 살짝 나온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편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달고 알버스 덤블도어와 막역한 굉장히 친한 사이였지만 이념이 많이 달라서 대립하는 그런 부분인데 알버스
덤블로어를 비롯한 마법부들은 인간과 공존을 생각을 하지만 이 녀석들은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한다 조직을 만드는 거기에 우두머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박스와는 디자인은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 해골 고개 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도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일반 판과는 또 다른 동물이 하나 들어 있다고 하네요. 다른 표식에 갈색이 되어 있고 그린데날드 얼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데날드입니다. 너무나 카리스마 넘치는 흰 머리와 창백한 피부 그리고 수염이 포인트입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뭘까요? 눈동자가 다릅니다. 여기가 약간 회색빛, 밝은 빛이고 여기가 원래 어두운 빛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창백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상에는 약간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었어요. 복대 느낌 같기도 했는데 이런 장신구들도 너무나 표현이 예쁘게 되어 있고 까만색 코트 안쪽에 청록색 안감이 되어 있고요. 파란색 셔츠 안에 흰색 실크 블라우스일지 스카프일지 모르겠는데 옷을 또 4개를 입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까만색 롱부츠가 멋있습니다. 일체형은 아니고 발목 관절은 움직여질 수 있게 해줬고요. 뒤에도 디테일하게 3개를 딱딱 채울 수 있는 부분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애들은 또 이렇게 깃을 세우는 게 유행인가? 타의 깃을 조금 세우고 있네요. 관절 가동 범위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가 아니네요.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구부려짐도 팔꿈치도 훨씬 더 많이 구부려집니다. 요즘에 나오는 바디들은 앞으로 나란히가 거의 됐는데 얘는 또 옷에 살짝 걸리기는 합니다. 허리는 뒤로 많이 젖혀지긴 하는데 앞으로 구부리면 좀 적은 게 여기 보시면 약간 코르셋 느낌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덜 움직이는 게 되어 있고요. 가죽 바지를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체의 벌어짐도 조금은 적습니다. 앞으로도 확실히 적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사각 스탠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2편 마지막에 사람들을 모을 때 그 장소를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살짝 구부리면서 펼친 손이 하나 있고 손 잡는 방법인데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루즈 자체를 좀 다르게 쓰기 때문이에요. 한 쌍이 들었고 이렇게 구부린 손 한 개,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 한 개 해서 총 마찬가지로 세 쌍이 들었습니다. 또 지팡이를 역시 따로 넣어줬습니다. 뉴트 스캐맨더 지팡이와는 또 색깔과 다 다르죠. 마법사마다 지팡이들이 종류와 디자인 다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쓰는 나무도 조금씩 다르고요. 해골 모양의 파이프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뽑아서 하나가 더 들었어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투명하고 이 녀석은 제대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불이 들어오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건전지가 들어있길래 마법 지팡이 끝에 불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엄청 기대했는데 자 이렇게 넣어주고 불이 들어오면 어떤 색의 불이 들어올까요?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앞에서 보면 살짝 있긴 한데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 누가 봐도 라이트를 여기다 켰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위에서 보면 건전지가 이렇게 딱딱 두 개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루즈가 또 하나 들었는데 이 녀석은 거의 새끼손톱만 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알버스 덤블도우와 피해 맹세했던 그 표식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끝인데 익스 버전에는 동물을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오그레이라고 하는 새예요. 울음소리가 죽음을 예고한다고 해서 굉장히 마법사들 사이에서도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울고 나면 비가 내리고 해서 예보관으로 불리우는 그런 녀석입니다. 부엉이스럽기도 하고 약간 독수리스럽기도 하고 뭐 뒤에는 좀 공작새스럽기도 하고 사실 얘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은 여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더 잘 어울리죠. 이 녀석도 좀 카리스마 있게 이제 지팡이를 넣어서 한번 또 바꿔봐야 되겠죠. 얘들 마법 부릴 때 펜싱 선수들이 대결하듯이 하죠. 요런 느낌도 어떻게 해도 좀 멋있네요. 역시 쟈니 뎁. 오늘은 신비한 동물 사전에 나왔던 피규어 두 명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는 평가도 있고 또 프리퀄 시리즈이기 때문에 마지막 편까지 가봐야 얼마나 잘 만들어진 작품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